올라갔던 저 아세가 저기입니다. 네, 아 여기군요. 예, 예. 아 우리가 올라갔던 예, 아세. 저기 아세가 예. 요새. 자, 지금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아, 이렇게 황금 들녘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샬롬 샬롬 거부서 목사입니다. 저희는 아세가 성읍 요새에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바라보던 엘라 골짜기로 우리가 왔습니다. 교수님. 네, 네 맞습니다. 야, 네.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장전이 펼쳐졌던 바로 그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있군요. 네, 네. 제가 정말 이 장소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한번 돌 한번 네. 던져보는 게 네, 꿈이었는데 네, 네, 네. 드디어 오늘 네. 이루어지게 됐군요. 야, 정말 그 당시에 네. 가장 최신 무기를 썼다고 타임지에 삼은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을 날렸다는 거. 그 당시.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런데 사실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나가는 그 힘으로 이 골리앗. 네.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이긴.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의 현장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드론 미사일이네요. 그렇죠. 드론 예, 미사일. 예.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전쟁이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제 한번 붙을 요량으로 예. 지금 서로를 이제 노려보고 있었는데 예, 예. 그 노려보는 장소가 예. 어디 어디 지내셨을까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서남쪽으로 한 30km 정도 가면 네. 이 블레셋 다섯 개 성읍 중에 하나인 갓. 네. 갓 도시 갓의 이 하나의 최고 장군인 골리앗 군대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거기 출신이었군요. 그렇죠. 갓이고. 네. 자, 이 사울의 군대는 우리가 이 골짜기를 따라서 산지로 올라가면 바로 네.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약 한 12km 정도 가면 사울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나오고요. 네, 네. 사실 예루살렘과 뭐 거의 멀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네. 먼저 성경에는 골리앗이 진쳤던 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고가 어디냐면 목사님 저기 보이시죠? 네, 저쪽 저기 이제 이게 약간 네. 이게 산이 이렇게 네, 네. 비스듬하게 되는 그 지점에 보면 그 아, 이 나무가 하나 이렇게 네, 네. 유독 이렇게 있는 네. 그 지점이 바로 소고구. 소고고요. 네. 자, 우리 이 아세가는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세가가 이 뒤에 있거든요. 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고와 아세가 사이 네. 에페스담이면 저 앞에 빨간 건물 안테나 있고 빨간 건물 보시죠. 네네네. 아, 이 에페스담입니다. 아. 우리 성경에는 이제 폐 발음을 푸 발음을 불어해서 네. 에베스담임이라고 돼 있는데 에베스담임 에베스담임인데 네.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에페스담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기에 진을 쳤고 네. 저 산지에서 와서 얘들이 여기 저희 진을 치니까 사울 군대는 여기서 진을 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중간 이쪽에서 이제 이 골리앗이 이 녀석이 야 너희 한놈 나라 나하고 싸워가지고 네. 우리 중에 누가 이기면 이기는 자는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네. 자 한번 붙자 이렇게 하니까 이 그냥 팔적장 지나타나니까 이게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형들 점심을 가지고 저 베들레헴에서 네. 이 조그만 이 귀여운 소년이 쫄랑쫄랑 온 건 없는데 네. 그 소년이 바로 우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 다윗이었군요. 네, 다윗이었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그때 불과 아직 20살이 안 된 약간 이 뭐 한 청소년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한 17세. 네. 예, 예. 네. 예. 그러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분위기 자체가 예. 이 사울 자체도 어떤 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나설 만한 장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차하면 조량당을 차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언덕 뒤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사울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대장들이. 네. 네. 그리고 일단 그때. 네. 사무엘상 13장에도 보지만. 네네. 이스라엘은 무기가 참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새스랑이나 이 농기구를 베리려면 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할 정도고 그 기술이 없
높지는 않지만 고도의 기술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직까지 철기를 네. 다루는 네. 철기 문화가 익숙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에 예. 전쟁에 필요한 어떤 그런 예, 예. 좀 그 칼을 부딪히면 예. 상대방 칼을 깨져버리게 하는 뭐 그런 그렇죠. 어떤 연마하는 기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죠. 그렇죠.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왕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사울이 좀 쫄았다. 그렇죠. 쫄았죠. 왕이 쫄으니까 제일 그때는 왕이 제일 장군인데 네. 왕이 쫄고 있으니까 이 쫄병들도 다 쫄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혜성같이 다윗이 나타났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은 장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군이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중간 간부일 수도 있을 거고. 중간 간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지만 뭐 그도 별 수 없이 그냥 네. 쫄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기름 부음 받은 군사 전문가. 아. 이제 하나의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고 군사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군사 비전문가.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없는 군사 전문가 엘리압. 아, 이렇게 예. 제가 좀 나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골리앗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장수는 군사 전문가인데 그렇죠. 가장 강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는 기름 부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군사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예. 그 군사 비전문가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사역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부산 기도원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주광사거든요. 아, 예. 여기 또 돌아가면 바로 거기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예. 여러분들이 비전문가, 경제도 비전문가, 모든 비전문가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노인팅이 임했을 때는 전문가도 이길 수 있다. 아멘.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대결이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기름부음 받았었던 군사 전문가였죠. 음흠. 그러나 거기에 과거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대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이 보냈다는 것도 참 희한해요. 전혀 처음에는, 양측이 목동이고 네네. 처음에는 뭐 예. 야, 니 지금 네가 뭐 뭘 할 줄 아냐. 네네네. 사실 갑옷을 입혀봤더니 갑옷이 그냥 네. 온몸을 그냥 퍽 그냥 감싸버리는 그런 꼬마에게 그렇죠.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네네. 네.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도 있고 정말 아까 하나 거기 목사님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군사 비전문가지만 그렇죠. 자기 일에 굉장히 충성했다. 요 그죠? 네. 양치는 일에 형들은 좀 땡땡이도 질 것 같아요. 그죠? 아, 막내 동생을 그냥 양치기 하고 사울이 기름 부을 때 다 집에 있을 정도로 네네. 딱 생각해 보면 이 양치기 하는 일에 철저했다는 망이. 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내 양을 지키리라. 얼마나 양이 있는 양을 풀 뜯어 먹이면서 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자와 그렇죠. 그 입을 꺾었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여기가 사자 처문할 수 있습니까? 사자가 예, 성경지대는요. 네. 이 요단강에 요단강 주변의 요 지역을 이 히브리어 전문 용어로 조울 지역이라고 조르. 네. 조르 지역은 그 강이 이렇게 좀 범람하면서 아열대 지역으로 정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 쪽으로? 그렇죠. 아프리카에 사자들이 거기 와 있었고, 예레미야서 보면 사자들이 거기서 나왔다고. 사자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요단 그쪽 지역에서 와가 유대 산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로 올 수 있는 거죠, 사자가.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곰이 나와서 찢었다. 그렇죠. 그렇죠. 곰도 있었고. 예, 예, 예. 바로 그, 요단 지역은, 아열대 지역으로 정글을 이루고 각종 야생 이런 어떤 야수들이 네. 아프리카 그 전부 이 요단 지구대가 아프리카 지구대가 연결되어 가지고요. 네. 모잠비크 그쪽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탄자니아 이쪽에 야생 동물 네, 사파리 얼마나 많습니까? 아날또. 맞아요. 개들이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렇죠.
경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 거짓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동물의 왕을 이겼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한번 승리의 쾌거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무서울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실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방에 맞춘다는 뭔가 이런 어떤 확신. 아, 그렇군요. 네, 요 칼은 자기가 없었겠죠. 네. 나에게 칼은, 칼과 단창은 네 갖고 오지만 나에게는 요 한 방이 있다. 요 한 방으로 그냥 하나님이요 한 방에 보내게 하소서. 그렇군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지 않을까 속으로. 아, 그래 대장전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골리앗이 죽었다고 해서 예. 그렇게 또 도망가는 것도 참 무서워요. 왜냐면 소년한테 이제 쓰러져 골리앗의 이제 머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려서 독수리밥이 됐으니까 블레셋 군대들에게는 그 하여튼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충격이죠. 뭔가 예, 충격이었겠죠. 감히 우리 골리앗 장군을 이기다니. 네.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는데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예. 성웅 이순신처럼 예. 그 일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예. 울면 예. 야 이순신이 온다 이렇게 했다고 뭐 사실인 줄 모르겠지만 그만큼 두려움을 주지만 예. 때로는 적장에 대해 경의도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최고의 그 그렇죠. 장군을 무너뜨리는 그렇죠. 그 장소는 누군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블레셋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죠. 그죠? 자연히 블레셋. 그래서 이 일대에 네. 이 일대에 다윗 하면은 그냥 벌벌 떠. 거의 슈퍼스타였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 들어가서 때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또 이게 싸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유리하게 네. 펼쳐나가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1차적으로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된 출발점이 아둘람이라면 네.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결정적인 장소가 또 시글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시글락이 아기스에게 몸을 슬쩍 으딱하면서 아기 마치 유도처럼 네. 아기스를 힘을 살짝 빌려가지고 아기스를 들이매다 꽂는 유도처럼 그죠? 네.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슬쩍 이렇게 너 아니면 나 못 살겠어. 네. 아기스가 또 얘를 품는 거는 이스라엘을 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 슈퍼스타를 자기 밑에 둔다고 생각하니까 흐뭇해가지고 네. 자기의 영지 시글락을 떡 준단 말이에요. 그 시글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여기 아말렉이라든가 이 그쪽 지역이 바로 이 셰펠라하고 이 네게브가 접하고 그리고 네. 희암평야하고 접하는 세 지역이 접하는 접점에 아주 황금 지역이 시글락이거든. 여기서 이제 이 아말렉이라든가 그레스 사람들 그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까? 아니죠. 그 지역적으로 보면 이쪽으로는 산지 헤브론과 가깝고 네네. 또 셰펠라도 가깝고 네. 네게브 쪽과 가깝고 바로 블레셋 지역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다가 딱 자리를 잡고서는 아말렉이라든가 다윗의 어떤 그렇죠. 그 군사력을 집중시켰고 그렇죠. 시글락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아말렉이나 그런 놈들을 딱 치워가지고 약탈해가지고는 또 이 그럼 거기서 아기스 역할은 어떻게 된 거죠? 아기스에게는 이제 슬쩍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어디 쳤지? 예 오늘은 아말렉 놈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아 당신의 원수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싹쓸이 해버리니까 고자질할 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삶을 딱 해가지고서는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 장로들에게 선물 딱 보내고서는 네.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다윗 오늘 누구를 쳤어? 네. 아, 이 전하의 철천지 원수 유다 놈들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 아기스가 속았군요.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그러니까 그를 믿으려고 어떤 신임하다가 부하들이 저는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또 나중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쟁하러 이제 네. 사울하고 전쟁하러 저기까지 가잖아요. 가다가 도망 나와 버리죠. 가다가 이제 네. 방백들이 네.
아무래도 전마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니까 네. 야, 자 괜찮은 애인데 자꾸 그러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전마가 언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부하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백성을 싸우게 했어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그 방백들을 이용하셔서 네. 싸우라고 안 싸우도록. 안 묻게 만들었고. 그렇죠. 이게 천천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네.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기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는 사실 그렇군요. 이것도 돌린 것도 하나님이 여기 맞추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맞췄기 때문에 네.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네. 완전히 이 올림픽 양궁 10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혼이지만 이걸 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이 네. 함께 하신 거지. 사실 이게 연습을 수천 번 한다고 해도 한 방이 안 맞추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교육부 장관이었으면. 네.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을 이렇게 다이 체험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 물맥 경기대회. 전국 우승. 맞아. 여기서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교육부 장관이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저 교육부 장관 제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것까지만. 이들도 역사를 배우고 네. 또 성경을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네. 네. 그 이 지금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이쪽 이집트 뭐 모든들이 다 원수잖아요. 요르단까지 다. 그런데 이들이 골리앗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성을 가진 그렇지. 나라다. 예, 네, 다윗의 별이 국가가 아니냐 말이야. 네. 이러면서 막 이거 교육 프로그램. 예. 갑자기 아이디가 떠오르네요. 아, 그래. 네, 네 이곳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네. 에, 여기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여기 다윗이 네. 여기 다윗이 죽은 거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한번 골리앗 강의에서 한번 날려주시죠. 제가 한번 골리앗 저기 있다 네. 생각하고 원래는 저기 여기 요런 거 요런 네. 여기 해가지고 맞아요. 올리는 거지만 네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물매로 던진다고 생각하시고 네. 교수님 같이 던지죠. 아, 예.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야. 오케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적이니까요. 오케이. 예.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아. 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네. 아 다윗 소년 네. 예. 그 정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아멘. 또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좀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영상이 없는 시대에 그렇게 붙여놓고 네,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장소에 직접 와 서 있어 보니까 다윗의 어떤 그 호령하는 소리 네. 골리앗을 향해 내가 오늘 독수리발을 만들어버리겠다 네. 막 그 외쳤던 네. 그리고 막 달려가서 던지는 그 모습이 네. 이렇게 상상으로 보이네요. 아,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엘라골짜기를 이제 와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어디로 출발해야 될까요? 이제 다윗이 네. 다윗이 이 셰펠라 네. 아둘람굴로 갔을 때 네. 빚진 자 원통한 자 사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던 반체제 인사들 그 시대의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당한 자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이 몰려왔다. 반체제 인사라 하면 전혀 무식한 인사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치, 종교, 그렇죠. 예. 군사,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울이 예.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왕을 세우되 예. 이스라엘 왕은 내다. 아. 그래서 이 신명기 목사님 17장에도 보면 네. 왕의 역할은 율법을 잘 읽고 율법에 따라서 백성을 네. 잘 다스려라 너희 중에 왕을 세우려고는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네. 이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웃 나라의 전제군주처럼 되려고 그랬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 좀 월권 행사를 하고 네.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그 배경에 보면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도망갔어요. 그 모여들었던 아둘람굴에 한번 가보실까요? 그렇죠. 네. 야, 아둘람굴에 450명이었던가요? 그렇죠. 450명.